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8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교육청소년분과에서 발간하는 너나들이 문고에 실릴 사연을 받습니다. 주제는 코로나에 대한 정보, 수필, 시, 만화 등이며 자격은 종암동 주민 혹은 종암동 생활권역이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책띠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접수 방법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문의는 종암동 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2020년 찾아가는 마을 학교를 운영합니다. 우리 마을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주민 맞춤형 마을 교육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대상은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소년, 성인이며 5인 이상의 모임, 동아리, 단체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8월과 11월 사이 총 1, 2회 가정이며 비용은 간식비, 강사비,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은 구글 신청 가능하며 참고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모집된 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1회 교육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훈훈했던 행사 소식인데요.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이 음악회와 영화제를 통하여 잠시나마 이웃과 공감의 시간을 갖고 힘내기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월곡 레미안 루나벨리 입주자 대표회와 다 나눔회 봉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아파트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현악기 앙상블 및 총 7곡의 연주와 보컬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관람객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지정된 자리에서 관람하도록 안내되었으며 주민들은 공연을 볼 수 있어 힐링이 되었다며 박수로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승노 성북구청장은 감사로 주민들에게 화답하였으며 이러한 행사가 꾸준히 개최되어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행사 문화가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